안녕하세요. 큐행 깜냥입니다. 레이저 블랙샤크 V2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분리해두면 헤드셋을 조금 더 가볍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자체는 단단하게 고정되는 편이라서 입 주변에 배치하기가 편합니다. 레이저 하이퍼 클리어 카디오이드 마이크를 탑재했으며 USB 사운드 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단방향성 방식이라서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가 주변 소음 저감 기능도 제공합니다. 일단 기본 상태로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로 이런저런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부스트 기능을 켰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스 게이트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중간이고, 지금이 낮음, 지금이 높음입니다. 지금은 선명도 중간 상태이고, 지금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높음 상태입니다. 음악을 켜놓은 상태인데 주변 소음 저감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도 두드려 보겠습니다. 블랙샤크 V2는 저음보다는 고음 역대가 강조된 세팅이라서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목소리가 저음인 분들은 단번에 왜곡을 느낄 만한 세팅이죠. 마우스와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의사전달용으로는 사용하기 좋은 성능이며, 소프트웨어로 입맛에 맞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서 글로 풀어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